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떨까요? 빌려야겠죠. 그런데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요? 네, 아마 빌 수가 없다면은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촉해 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유투한 조직도 함께 검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유심과 통장 대부분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 유심을 불법 개통해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포털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불법 유통한 유심은 모두 5천여 개. 이들은 개당 최대 20만 원가량을 받고 전국에 유통했는데 벌어들인 돈만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불법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실을 파악한 뒤 추적해 대포통장 관련 조직 총책 B씨 등 11명도 검거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유통한 유심과 통장 대부분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매매업자, 대부업자들이 그 대포 유심을 사용하였고 그 사람들이 그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또 대포 통장을 올 사용료를 주고 대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106명입니다. 이 가운데 불법 유심 구매자 48명은 물론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34명도 포함됐습니다. 명의 대여자들은 유심 한 개당 3만 원가량을 받았는데 이런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본인 명의 유심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위조 요건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위조 요건 제조책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심 판매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유심 한 개를 대여해줘서 3만 원을 버는 것보다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내 휴대폰 유심과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점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